Сайн мэдэх нь та бүхэн нэг өдрийн мэндийг хүргэе. Миний өдрийн сэдэв бол Монгол улсын өнцгийн цэцэг одоо солонгосын өнцгийн цэцэгтэй одоо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ны ажил байгаа. Өөрөөр дамжуулаад Монгол улсын өнцгийн цэцэг чинь ямар асуудал тулгардаж байгаа түүний шийдвэрлэх арга зам юу вэ гэдэг талаар энэ хэлбэрээр тавих гэсэн юм аа. Анашника чинь командын протокол зөвсөг болж байна. Хагсан тав чингэл байгаа да. Чонын өнөр нь Хангук Монгол жүжигчрээс Хонгочхан Чэлвэкона пиу төвчөөр ямуурааны чиглэлээр тайлбарлаж хэлгээсэнтэй. Чот хонжоны юмгүй өмчөгтэйо. Чэ Хангук Монгол чиглэлээр Монгол чиглэлээр пиуэсо Монголын Хонгоч чиглэлээр мөсөн чон мөнжөж өгөх юм чи. Кэвэрл Хангук Монгол чиглэлээр нь отгэ хийгэр юм чи. Энэ жил кипи сайтга бого ти мөнжөж юм бол акэсэн шиг тамга бол чажаа нэг болсон. Чэ юмгүй өмчөгтэй. А тарын байгаль мөн сонжон бүгд чарж чадахгүй нэ хангуугийн хонгоч хэлтүүгээ шилжүүлж хөрөг хахгүй нэ чамжаа мөн монгол хонгоч хэлтүүгээ чумуг хаяв а ки мужиж юм бол кесэн хан таяг чишээ гаргаж байгаа нь болсон чи ямгийн мөчөг юм да тамын тамын ямгийн хонгоо би помиг наманда юм нэ часаг наваж нэг номогаго там гэж юм хонгоч хэлтүүгээ ийгэ наманда юу хонгоч хэлтүүгээ нэг юм болсон 국민의 기본권을 지배한 국가 기관의 헌법상의 권한 침해 등 헌법적 문제에 배치한 경우 심판청구를 근거로 하여 사법적 절차나 조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이미 내용을 밝혀 헌법적 문제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헌법의 유권적 인식, 실현 자유이라고 하는데 넓은 이유로 하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사법자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헌법재판의 기간의 유권이 나온대요. 헌법재판 기간의 유권을 보면은 헌법재판소편 그리고 일반 법원편 그리고 정치기관편이라고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 3절의 몽골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헌법재판 제도는 1924년에 제정된 제 1차 헌법으로 헌법하고 제 40년에 제정 개정된 제2차 헌법 그리고 60년에 제정된 제3차 개정 헌법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서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현행 헌법이 1992년에 제정됐는데 여기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에 대해서 그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몽골 헌법재판소는 한국 헌법재판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탄생시킨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제2절에 몽골 헌법재판소 구성이 나온대요. 몽골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치치라고 부릅니다. 헌법재판소라고 부르지 않고 헌법재판치치라고 부르는데 헌법재판치치는 아홉인 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위원 중에서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하는데요. 임기 기간은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몽골 제3조의 몽골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나온대요. 몽골 헌법재판소 권한을 보면은 위헌법률심판권, 그리고 선거소송심판권, 그리고 탄핵심판권이라는 세 가지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분쟁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그런 정부할 수 있는 민주소송 지탱하고 있는 점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선거, 국가최고의 의원의 선거, 그리고 국민투표에 관하여 중앙선거와 권리위원회의 결정의 합헌성의 여부에 대한 분쟁 및 헌법재판소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물론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법률로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탄핵심판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뭐 대신이 있고 다음에는 몽골 헌법재판 제도에 있는 문제점이 나는데요. 이렇게 몽골 헌법재판소를 연구해보면은 다음 같은 여섯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결정 문제에서 나올 테니까요. 첫째는 위원회 자격에 대한 자격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위원회 전형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원이 좀 언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거는 법률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연구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재판소 연구원이 있어야 하는데 몽골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연구관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헌법소원치도 권한이 없습니다. 몽골에서는 국민이 기본권이 콩쿨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국민이 헌법재판소로 인하여 기본권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구체적 구분 대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법원이 재판하고 있을 때는 그 재판의 위헌 법률이 재판에 전적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위헌 법률에 심사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는 재정할 수 없는 것은 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결정문에 대한 문제인데요. 몽골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다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4장의 한국의 헌법재판도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발달 버전을 보겠습니다. 역대 헌법성의 헌법제도를 보면은 1948년부터 제재된 제9헌법으로 한국의 헌법재판소 제작하여 이때는 구체적 구분대체와 대행심판관이라는 두 가지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이 제2공화헌법은 콘서코트대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는 설치하지 못한 채 말았습니다. 이후에는 62년에 제3공화헌법이 제정되는데 이거는 다원체의 대통령체 전복인들을 지탱하면서 헌정사상으로 처음으로 미국형 사법심사를 도입하여 구분대체를 대법원에 권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1972년에 제4공화헌법이 제재됐는데 이거는 헌법위원 부위를 취득하면서 구체적 구별대체 대행심판권, 전단대 해설심판권 이런 세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에 실제된 제5공화헌법은 제4공화헌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한 헌법이었습니다. 현행 헌법상에 보면은 87년에 제정되는데 88년 이후부터 그림이 발생하고 나로 독립한 헌법재판소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위헌판결 심판권, 대내심판권, 전당대사심판권, 그리고 권한증명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이라는 다섯 가지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구성인데요. 이거는 몽골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데 재판관 중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고 그리고 임기 기간은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권한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섯 개.